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니저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주분들, 금일 하루는 모두가 좀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반등장이 연출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과 같이 시장의 맥락이 유사하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보고 종목도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이 기본 베이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바닥을 잡아줄 수밖에 없고, 바닥을 잡아주게 되면 얼마까지 반등을 나와주고 고점이 꺾이면서 내려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코스피 시장은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과투매 구간을 받아줬고, 이 과투매 구간을 받아주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강한 매수입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얼마까지 반등을 보여주냐, 그리고 얼마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하락 구간에 나와주게 되면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이냐,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 베이스는 오늘 2차전지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 기업군들까지 포함을 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반도체 기업군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예상치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에 왔구나 라는 기대감도 한타임 붙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 플러스 1.2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 2, 3, 4, 5, 6, 7, 8, 9, 10 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도 적극적인 매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쇼커버링 물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 상호펀드 중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결권을 가진 자문사들의 긍정적인 의견 또한 나와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합병 성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공이 되고 난 뒤에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빅파마가 탄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합병이 되고 난 이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합병 이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후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합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제 사이클을 슬슬 한번 타기 시작하죠. 시장은 한타임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폭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의 반등이 좀 중요한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시장의 반등과 하락과 그 다음 반등 사이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바이오 업종도 충분히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이 섹터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거는 대장을 필두로 움직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내 바이오 기업 중 역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제 하락장이 단기간 바닥을 딱 잡아줬고요. 단기간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한동안은 짧게는 뭐 1, 2주라도 혹은 3주라도 꾸준히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흐름을 잡아줄 수 있으니 화이팅들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허브니저TV가 있으시니 편안한 마음으로 물으시면 한 번씩 받아보시고, 셀트리온 그룹주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그 드라마틱한 이슈거리가 없어서 이슈거리를 좀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 짐 펜트라의 미국 성과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뭐 리포트도 사실 좀 나와줬어요. 근데 목표가의 변동도 없을 뿐더러 그냥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얘기가 뻔하게 좀 오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로 체크 포인트를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허브니저TV 찾아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많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